그럼 삼각기가 갖춰야 된다, 삼각기가. 삼각기가 이게 대표적인 흉기예요, 흉. 뭐하고 맞짱 뜨느냐? 정관하고 맞짱 뜬다니까요, 정관. 그래서 이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상할 삼자, 삼각기죠. 정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상관이고, 상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또 인성이에요. 상관계 흉격이기 때문에 흉은, 흉에 역용한다고 했어요. 역용, 흉. 사주의 격이라는 건 사주를 끌고 가는 사주의 주도권자인데, 이 주도권자가 흉한 놈이야. 예? 못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못된 놈이 지 아래를 자랑해 놔두면 인생 초조해버립니다. 그래서 흉은 흉한 짓거리를 못하게끔 사주 구성이 만들어지면 그게 아주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흉은 흉한 것을 자 억압하거나 제재하거나 아니면 그 아예 죽여버리든지 아예 그냥 날려버리든지 그 다음에 합이라는 것은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죽고 내 죽자 하는 식으로 묶여버리면 꼽자 못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용신이, 썰용자, 용신이 구성이 되면 그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사주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난 토요일이구나. 지난 토요일 날 상관격 사주가 한 사람, 왔어요. 자, 상관이 그러면 제일, 상관이 제일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인성이야. 인성. 그래서 인성을 용신한다, 인성. 인성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딱 상관없이 용신하는데 정인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음량이 똑같아. 음량이 똑같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러주는, 확실하게. 음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 편인격 사주들이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나쁜 짓거리를, 이 흉한 것을 못하게끔 인성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인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공직에 있다고 그랬어. 그래. 마음 따서는 무엇이든. 그래서 고시했죠. 그러니까. 예. 고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고시해가지고 지금 갔다. 혹은, 이때 이 사람은 그냥 국어부터 시작했다.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첫째 인성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눌러주는 게 좋다. 확실하게. 식신경에는 인성이 오면 박경인데, 상관경은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자, 상관경에 인성이 있을 때는 정관이 있어도 성격이에요. 정관하면 상관, 등관. 상관이란 이 자체는 박경이거든? 박경인데 인성이 있음으로써 상관을 딱 눌러주니까 정관이 살아난다. 그래서 상관 영향도 성격이다. 성격 요인이에요. 성격. 어떤 게 성격? 격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성격 때문에 최소한 격이 사주를 딱 봐가지고 격이 성격된 사주다 그러면은 최소한 중류추 이상 사주,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당신 자는 거 잘 산다? 돈 있다? 응?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성격됐어. 자, 그 다음에, 상관격에, 상관은 그 다음에 재사랍니다, 재사를. 자, 정관하고는 맞짱 뜨는데, 편관하고는, 맞짱은 아니지만, 편관을 날린다, 그래? 편관을 날린다, 그래? 그래서 편관을 용신한다, 편관. 정관은 일간의 중심과, 똑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정관인데 비해서 편관은 일간을 두둑이 펴는 거야, 일간. 일간을 두둑이 펴면 일간 죽잖아. 그거를 상관이 막아준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 나쁜 놈끼리 싸우는 거야. 둘 다. 사주에서 흉한 놈들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좋잖아. 길한 것끼리 둘이서 물고 뜯고 싸우면 안 좋은데 흉한 놈끼리 싸우니까 이거는 흉한 놈끼리 싸우니까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성격된다. 자, 그 다음에 재성입니다, 재성.
재성도 마찬가지 정제나 편제냐 아무 상관없어. 자, 재성 식신 쪽에도 재성을 용신하고 상강 쪽에도 조성을 용신하는데 이유가 다릅니다. 식신 쪽에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식신이 길신이기 때문에 이 길한 것을 지킬 재성이 지키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합니다. 그러나 상강 쪽에서 재성을 용신하면 상간의 힘을 빼요. 상간 쟁제하니까 상간이 재성의 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상간이 이걸 힘을 뺀다. 아까 어가 제재, 그 다음에 합하거나 그 다음에 기운을 빼낸다. 이 나쁜 짓거리 하는 놈을 힘을 빼, 힘을. 네? 힘을 빼니까 나쁜 짓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을 중시한다. 자, 그 다음에 상관 합사입니다. 합살. 자, 상관 합사는 이건 음일간의 경우에요. 음일간. 양일간 합사를 안 해. 양일간은. 음일간의 경우에 합사. 자, 간목일간이 정화가 상관인데, 정화가 상관인데, 양일간 가지고 예를 들면 안 되지. 자, 을목일간이 병화가 상관인데, 예? 병화가 상관인데, 그죠? 을목은 두들기 편이 신금이잖아, 신금. 편간. 그리고 편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되고, 이거는 편간이 된다. 예? 그래서 나쁜 놈들끼리 둘이서 붙어 있어. 둘 다 한꺼번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성격된다. 자, 그 다음에 갑을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투간 되면 이게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는 뭐냐? 이걸 갖다가 목화풍명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일간이 신유수를 이 얘기는 뭐냐면 감을목일간이 자기 계절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 계절 인월 음력으로 1, 2, 3월 자기 계절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경신일간이 신유수를 자기 계절에 태어나,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된다, 말이야. 자기 계절에 태어나고,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투한대. 이거는 아주 또 좋은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를 금백수청이라 한다. 이 금백수청, 금백수청이나 목화통명 이런 사주들은요, 아주 고위직들이 많아요. 고위공직자. 자, 그 다음에 경신일간이 해자축을, 해자축을 겨울 태어났단 말이에요, 겨울에.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이 조우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우 때문에 관사를 용신합니다. 관사. 자, 이 관사는 뭐예요? 병정화가 관사되죠. 네? 그럼 편간을 용신하면 더 좋아. 재산하니까. 네? 상간이 재산을 해주니까. 근데 정간을 용신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이게 해자축을에 태어나가지고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지고 천간에
관살이 투관되면 좋은데, 둘 다 투관이 다 돼가지고 상강경관 해버리면 그 자체도 바뀌어요. 상강경관. 천간에 상강경관 되지 말아야 돼요. 상강경관. 상강경관 하면 바뀌어요. 요게 이제 상강경 자 상간 재산할 때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재성이 없어야 돼. 상간 폐인할 때 이때도 재성이 없어야 돼. 제가 인성을 깨버리면 안 된다. 상간 폐인하고 있는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 자,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요, 제가 왔어. 자, 상간 생기하는데 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관살이 없을 거야. 상간 폐인하고 있는데 상간 폐인 이걸 상간 폐인 상간 폐인이거든요. 상간 폐인 상간 폐인하고 있을 때 이때는 정관이 있어도 성격 정관 있어도 성격 편관이 있어도 성격 편관. 빠진 게 나, 요게 이제 성격이거든요. 빠진 게 나, 오케이. 상관계가 인성으로 순화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폐인 우선이에요, 폐인이. 그 다음이 재살이고, 그 다음이 형제이므로 이 원칙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돼요. 상관 폐인에 재가 없을 것. 상관 폐인을 하고 있는데 인성을 딱 써서 쓰고 있는데 재성이 재성이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때는 칠살이 있어도 성격, 정관이 있어도 성격이 없어. 그, 칠살이 있어도 성격된다 대신에, 그, 정관이 있어도 성격된다 넣어놓으세요. 자, 상관격에 재와 인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쓸 수가 없는데,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돼. 재와 인이 같이 있을 때, 재성이 죽어버리든지, 인성이 죽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가 죽으면 괜찮아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 통근도 없이 허탈하게 돼 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재성과 인성이 서로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상관과 재성이 붙어있는 경우는 재성이 태양하고 인성이 약하거나 상관과 인성이 붙어있는 경우는 인성이 태양하고 재성이 약한 경우를 선택된다. 이 말은 정 말하자면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힘을 못 쓸 정도로 약한 경우는 성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간 생재하는데 이게 재성 생재하는데 관살이 없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 있고요. 자, 인성은 재와 장애가 없으면 무한 이거 그냥 치우세요. 이거 착착 이거 써놓으면 헷갈려요. 자, 상간 재살에 상간 재살에 아, 여유 하나 있을 거예요. 저 한번 무슨 상간 재살에 재성이 없을 것. 단 조언은 제가 없을 것. 단 조언은 제가 한다 이 말은 조언은
돈은 왕법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격과 영신을 뛰어넘어서 우선 치유한다 이겁니다. 네. 자, 상간 제살에 인성이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상간 폐인에, 상간 폐인하고 있는데 팽관이 있는 경우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상간 합살. 팽관과 상간이 합한 경우를 상간 합살. 그 다음에 상간 경간에 인성이 나타나는 이것도 역시 1번하고 똑같습니다. 상간 경간하고 있는데 인성 상간 폐인에 정간이 있어도 성격, 편간이 있어도 성격,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상간 생재에 편간이 있거나 상간 재살에 재성이 있는데 둘 다 나타나면 안 되는데 둘 중 하나가 묶여버리면 돼. 합거되고 남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성격이 된다. 영수 을류 김이 자 이게 상관이고 이게 편관이 그래서 상관하고 편관하고 합을 해서 합을 하고 재성이 남았어 이런 경우는 아주 부귀한다 그랬어요. 예. 상간 재산하고 재성이 나면 돼. 상간 재산하고 재성이 나면 되는데, 이 사주는 최기격이 됩니다. 상간이 재성도 있고, 편간도 둘 다 나타나면 사실상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합살해서 딱 묶여버리면, 묶여버리고 재성이 남는 경우는 기격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사주가 신라호텔 이부진이 사주예요. 이부진 사주.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 태생 금수 상관기는 조 때문에 간살, 요거. 금수 상관기, 겨울 태생 경신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이건 조 때문에 간살을 용한다 그랬어요. 조용한다. 단, 천간에 상관된다 하면 바뀌기. 천간에 상관된다면 안 한대, 천간에. 격이 지지에서 이어주고 천간에, 정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둘 다 천간에서 상관된다 해버리면 바뀌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금일간과 봄에 태어난 목일간의 식신상관격은 경망강해도 좋다. 이때는 용신이 없어도 돼. 상관격이라, 이때는 비록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용신이 없어도 쓰기. 용신이 없어도 쓰기. 자, 그 얘기입니다. 요게 상관격, 성격. 그래서 이 기준에, 사주에서 이 기준에 맞아떨어지면 무조건 좋은 사주야, 그냥. 좋은 사주야, 그냥. 좀 최소한 당신은 중류 이상 상류층 사주다. 돈 있다. 이게 있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출세한다. 자, 상관계 바뀌는 거는 뭐, 바뀌어. 합격은 이 상관이 이 못된 놈이 못된 짓거리를 하고 그 사주에 하고 있으면 합격이에요.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 하고 있을 때 첫째 상관 경관 이때 합격. 자 그다음 이 조건에 상관 제사하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면 합격이에요. 상관 제사하고 있는데 이 조건에 그 이 조건에 해당,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이 조건에 상간 폐인 하는데 제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바뀌어. 상간 재살 하는데 제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바뀌어. 상간 생재 하는데 관살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바뀌어. 이거예요. 예? 자, 상간 합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합을 깰 수 있는 상황이 옆에 만들어지면 그것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5번에 보면 상간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인성이 천간에 투관되면 상간편이 성립되지만 천간에 투관되면 바로 옆에서 극하면 파격으로 보기 어렵지만 중하면 파격으로 볼 수 있다.
예, 네, 그거는 지우세요. 그 안 나와 있어요? 네. 5번? 5번은 33페이지 그 재경의 5번이죠. 다른 삼각격은 흉격은 모든 흉격은 다 마찬가지야. 모든 흉격은 흉한 놈이 자기 하는 일 하고 있으면 바쁘게 흉한 놈이 편관격에 편관이 잘 활동을 하고 있어. 제재를 안 당하고. 네? 그럼 바뀌게. 흉격이 대표적인 게 편관격, 살, 그 다음에 상, 상관격, 그 다음에 효, 편입격. 편입격이면 이제 일단은 흉격을 부르게 해요. 편입격은. 편입격은 흉과 길의 경계에 있기는 한데, 일단 흉격을 불려. 그 다음에, 인, 이거는 칼라인, 이거는 양인격. 또 이제, 급, 급제격도 사실은 흉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자기 할 일을, 그 사주에서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바뀝니다. 길격은, 실격은 재반 인식이잖아요. 재격. 그 다음에 정관격. 그 다음에 정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이 길한 것들은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게 성격이야. 그게 좋은 사주란 말이야. 길한 것은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좋은 사주고, 흉한 것은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바뀝니다. 안 좋은 사주. 자, 삼각격 희. 삼각격은 어떤 때 좋고 어떤 때 나쁘냐. 자, 삼각격은 신앙하고 재생이 투출하여 통근하고 신앙하고 흉격이든 길격이든 말이죠. 신약보다는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신약보다는 재생이 투출하여 통근하고 정관이 없으면 좋은 명조가 됩니다. 정관이 없죠. 정관이 삼각격 하니까 정관은 임금인데 임금하고 맞짱뜨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주에서도 임금하고 맞짱뜨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정관이 있더라도 상관 생지하고 재생관 하면은 무방하다. 남자분인데 자 진중에는 개수 입수가 없습니다만 진술 중묘월은 같은 오행도 투관이 되면 그걸로 기억 잡는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기억이 되느냐? 임수가 기억이 돼. 기억. 임수가 없을 경우는 간목이 기억이 돼. 간목이 예? 진중 을목이 있지만 같은 오행은 격을 잡는다 그랬어요. 지장간에 을개미가 있잖아요. 을개미가 있는데 이것도 갑, 임, 희도 격을 잡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수조가 무토가 1번, 을목이 2번, 개수가 3번, 간목이 4번, 5번, 6번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4번 5번 중에서 왜 내가 임수를 다 격으로 잡았냐면 봉기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그 사주 중에서 강한 놈을 격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강한 놈.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임수가 훨씬 강해. 이거 4번 했잖아. 예?
지지가 하늘로 간 목의 그 목의 기운보다가 소의 기운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두 개나 통한댔어요. 두 개나.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는 상관격에 뭐야? 상관격에서 상관이 생제하는 재성을 용신하는. 정관이 있더라도 이거는 말이 좀 안 맞아요. 근데 하여튼 뭐 예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일간도 강한 일간이 신금이 자기 근록에 통과했어요. 일간도 강해, 격도 강해, 격도 그다음에 용신도 강해. 간목이 여기 다 통해.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고 격도 강한 사주들은 좋은 사주입니다. 이게 지금 김일성의 사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 자, 월지 상관격이 재성이 투관하여, 재격으로 하였다. 월지 자체가 흉에서 길로, 월지는 흉한데, 투관된 게 길 한 개 올라가면요, 사주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더 좋다. 자, 흉성에서 길성으로 하면 대단히 좋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월지 자체는 금수 상관이에요. 이 상관이에요, 이 상관. 월지 자체는 상관인데, 상관, 해중, 자, 인신사역으로는 여기를 제외한 중기, 봉기 중에 같은 오행에 통한되면서 그걸 잡는다 그랬어요. 해중, 무, 각, 힘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를 제외한 이게 을목도 격을 잡고 격이 되고 개수도 격이 됐다. 이제 무가빔이 없으니까 해중 무토는 무토가 이게 격이 되려고 그러면 무토가 강해야 격잡다 그랬어요. 강해야. 네? 무토가 이 지지 미토에만 통과하면 격 못 잡아요. 격이 안 돼. 네? 물 속에 토는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격이 안 되고 뭐가 격이 되느냐? 이 사주는 아, 을목이 아니라고, 이 감옥이네. 이 감옥이 이게 되는 거야. 예, 감옥이. 그래서 월지가 상관인데, 이게 재격으로 바뀌었어. 흉에서 길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월지가. 월지는 흉인데, 천간에 기강으로 바뀌었다. 예? 이럴 때는 사주가 한 단계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격은 이게 제끼. 이게는 월지는 상관인데, 월지 상관에서 제로 바뀌면 사주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흉에서 길로 바뀌었으니까. 제끼 페인이에요. 예? 제끼 페인. 제끼 페인으로 성격된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 자, 여름에 목일간이 수를 보고, 겨울에 금일간이 화를 보면. 여름에 목일간은 조열하단 말이에요. 예?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이때 술을 맞다는 것은 조가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에 금일간 춥거든. 자기도 금속인데 금이 또 겨울에 더 태어나서 그럼 춥거든. 그래서 이 화를 보면 더욱 빼어난 상관격이 된다. 이거는 식신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까 금수상관격에는 관살 병정화를 용신한다. 예? 이게 좋은 때문에 그래요. 상관격에 인성이 있으면, 상관을 꽉 누르는 인성이 있으면 상관의 흉함이 정화된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상관이 왕하면, 더 강하면 더 편하다고 했어요. 임신의 그 정모인데 정사로 바꾸세요. 정사.
사중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어가지고 정화로 이걸 격을 잡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격을 잡을 때 사중, 무, 경, 병. 그 다음에, 기, 신, 정. 이렇게 잡는다. 자, 4월달만, 4월달만 여기도 격을 잡아요. 여기도. 4월도, 4월은. 여기도 격을 잡는다. 자, 그래서 격 잡는 순서가 병화가 1번, 무토가 2번이에요. 여기가 경금이 3번. 왜 그러냐? 무토는 4월이 자기 걸룩이에요. 네? 그래서 무토는 경금은 사화에 통원할 자기 장생지에 통원하지만 가장 약하게 통원. 장생지 통원 중에서 경금이 사화에 통원할 때가 제일 약하게 통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토를 2번으로 잡고 경금을 3번으로 잡고. 자, 기토는 또 왜 기걸 잡느냐? 기토는 사화가 자기 제왕지에요, 제왕지. 예? 네? 그죠? 그래서 여기지만 이 4월달만 이것도 기걸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번, 이게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신금 정화 중에서는 강한 걸로 기걸 잡는데, 강한 걸 잡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5번, 이게 6번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주 구성에 따라서 따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관이 편애랑 화를 했어. 상관이 편애랑 화를 했어. 그래서 상관에 나쁜 것이 정화가 된 거예요. 정화가 되고, 남은 게 인성이 나왔어. 이런 경우도 또 빼앗아가 됐어. 자, 여름에 4, 5미월에 목이 4, 5미월에 태어나는 사주가 이게 분목, 불탄, 나무가 불타는 걸 못 봤거든요. 이럴 때 이거는 조우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빼앗아다. 조우 역할. 네? 이게 조우. 식신격에서도 여름에 목일간이 화가 치열할 때는 인성을 용신한다고 그랬어요. 인성. 격을 끼고 들어와도 인성을 용신한다고 그랬어요. 자, 삼강격에 재와 인이 같이 나타나 있을 때는, 둘 중 하나는 아주 왕하고 장애가 안 된다면 좋은 명조가 된다. 삼강 폐인이 우선인데, 폐인을 하고 있는데 재성이 나타나면 제가 재극인 해버리잖아요? 그럼 삼강이 다시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오면 안 되는데, 와도 될 때가 뭐냐? 제가 죽든지, 재성이 죽든지, 그 다음에 인성이 죽든지, 인성이 죽으면 상관 생지할 것이고, 그죠? 예. 재성이 죽으면 상관 폐인할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좌우 모욕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격이 돼요. 여기 상강격이야. 유금이 하나 더 있어서 상강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강격에, 자, 이게 재성이 있어요. 여기 인성이에요. 맞죠? 이게 인성이에요. 상강격에 재와 인이 둘 다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정화가 죽었어요. 이게. 정화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관생재로 봐야 된다. 상관생재로 보기 때문에 괜찮다. 자, 이 경우는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 경우는 뭐가 죽었냐? 임수가 죽었어요. 임수가 어디 통을해? 통을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상관계의 이 정화, 이게 용신이에요. 인성을 용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상관 폐인. 인성이 확 가.
자, 상관객의 인성을 채용했을 때는 관사를 이시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성을 깨지면, 인성이 깨지면 정관은 별 문제가 없지만 평가는 기신이 오타게 난다. 금수상관객이에요. 경금, 신금이 해자축으로 이렇게 하나면 이 금수상관객이 조를 이 경우는 딱 반드시 조를 먼저 봐야 돼. 금수상관객 조가 됐어. 병화도 있고 도화도 있어. 수토도 있어. 조는 일단 됐어. 금수상관객에 자 인성이 나타. 자, 상관계에는 상관계에 인성을 취하는 상관폐인격인데 상관폐인이 정관이 있어도 성격, 편관이 있어도 성격이라고 했어요. 이 사주는 편관 정화가 이 조용신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격인데, 격이라는 것은 좌우모유는 어느 정도 천간이라 관련한다. 그건 상관 재살을 하는 구조인데, 이 상황에서 이 상관이 이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충안으로 병화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 기토가 살인 상징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천간 구조가. 이게 살이고, 이거 인성이죠. 그래서 살인 상징하는 구조로 일단 성격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기토가 깨지면, 이 사주에서 기토가 깨지면 병화는 여지없이 경금을 공격한다. 일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지없이. 그래서 이 기토가 언제 뭐가 와야 깨집니까? 네? 갑목, 을목. 자, 이 사주에서 갑목이 오면 괜찮아. 자, 갑기 합을 해서 얘가 묶인다고 인성이 이 살인 상생을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갑목이 들어오면, 이 비경 경금이 갑목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기토가 괜찮아.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을목이 들어오면 큰일 나. 자, 을목이 들어오면 왜 큰일 나냐. 자, 을목 이 사주에 딱 들어오니까, 을목이 얘하고 합을 못해. 얼경 합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도 합을 못해, 그럼 얘는 뭐 하냐? 그냥 지가 운에서 딱 들어오면, 자기 할 일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얼목이 뭘 보면, 기토를 깨워요, 기토. 그래서 상간 폐인이 됐는데, 상간 폐인을 하고 있는데, 편관이 나타나도 성격인데, 이와 같이 성격이 됐는데, 인성이 날아가면은, 이 상간이 둘이 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자수가 병화를 제압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지에서 이와 같이 충을 하고 있으면, 이 자수는 충하느라고 자기 할 일을 못해요. 그리고 천간에 을목이 와서 기토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병화가 결국은 경금을 공격하게 됩니다. 을대운이 이혼했어, 이 사람. 을대운이. 이 사주에서 병화는요, 병화는, 이게, 편간이, 정관이 없으면 편간도 남편이거든? 예. 네. 그래서 남편이 괴롭혀서 이혼해, 이런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자, 상관 개인의 이 을대우는 이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 와서 기토로 인성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을목이 병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운에서 오는 거는 생도 하고 극도 하고 생하고 있으면 생하고 극하고 있으면 극하고 다 해요. 하나만 안 해요.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합할 수 있는 합도 하고 춤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목이 병화를 생하니까 이게 더 낫긴다. 자, 상관편에 인성이 뿌리가 있고 편인과 정인이 거듭나면 오히려 빼는 빼어나지는 못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간이 약하고 인성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파료상간이에요. 파료상간. 완전히 상관이 깨져 끝나버려요. 아무리 흉격이라도 완전히 날려버리면 안 돼. 흉한 놈도 써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 인생에 써먹으려고 갖다 놓기 때문에. 완전히 날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상관이 경하고 일간은 강하고 인성이 많으면 빈궁화 다르다. 빈궁. 상관 패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관 패인을 했다 하더라도 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눌러버리면 빈궁화 다르다. 자, 개울태생의 금수상관격은 관살인 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조대문이라고 했어요. 몇 분 강조인 겁니다, 지금. 개울태생의 금수상관격만 관살을 이용한다. 만일 정관이 나타났으면 상관은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정관이 나타났으면 상관은 지지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지지에. 네? 정관이 나타났으면. 즉, 월지 자체로 격을 이루고 정관에는 상관이 투과되지 않아야 한다. 천간에 상간하고 정간이 같이 통하면 바뀌게. 자, 재와 인으로 정간을 보호하면 좋은 명제가 된다. 그러나 고관무보는 부기가 크지 않다. 그래서. 무신각자. 자, 금수상관격에 정화가 이게 정관이잖아요. 네? 이게 조용신, 조에 조용신을 겸하고. 자, 이와 같이 지지에서 격이 이루어지면, 지지에서 격이 이루어지고, 이게 서로 안 만나야 돼. 계속 한투가 되면 정관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안 만나야 돼. 자, 이런 경우. 자, 정관이 조이면서 이 정관도 용신이 되는 거예요. 금수상관격에 춥기 때문에 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재도 있고 여기 인도 있어. 근데 둘이서 싸우느라고 둘이서 이와 같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재생관이 있을 수 있고요. 재생이 없으면 식상을 막아주니까 인생이 식상을 막아주니까 또 증강이 좋은데 둘이 물고 뜨고 싸우니까 결국 뭐냐 이게 고관무고예요. 정관이 홀로 외로이 무보 도와주는 게 하나씩 무보 얘네들이 도와주려고 있는데 저끼리 싸우고 있어. 신하 둘이서 말이야. 이거 차라리 신하가 하나만 있으면 정관한테 임금님한테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놈도 쓸만하고 이놈도 쓸만하고 둘 다 갖다 놨는데 이 새끼들이 둘 다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놈한테 아무 짝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와 같이 고관무보 되어버리면 부기가 크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원서에도 보면은 고관무보 사주는 7품 이상 못했다고 돼 있어요. 7품. 7품이면 요즘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겠죠? 네? 7품. 7급 공무원 하기 힘들어요. 야, 요즘은 그렇고. 그러니까 지가 최대한 올라간 게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7품 이상은 못했다. 처음부터 7급은 어렵지. 그런데 자기가
공무원 할 때까지 다 해야 돼. 정년까지 채웠는데도 7조 이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겨울에 금수 상관기기 정간이 나타나 있고, 상관이 재성으로 하면 흉내만 내도 좋은 정도예요. 자, 겨울에 금수 상관기계 병화가 이게 조형신이에요, 이게 조. 자, 월지 상관이, 이게 상관이. 자, 해, 묘가 있어야 해명이 된대요. 예? 묘가 빠졌잖아. 갈라고 묘가 있기만 하면 이게 제로 바뀌어. 요런 경우도 요 흉내만, 흉내 약간 냈는 이것만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좋으면서 이게 정관이고, 정관에 인성이 있는 걸로 해서, 상관 패인에 정관이 있어서 이 사주도 좋은 사주다. 자, 상관격은 제복되는 것은 좋아한다고 하나, 형충은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형충. 제복되는 것은 좋은데, 자기를 혼자 못하게 묶어두는 거는 좋은데, 충을 하는 거는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연사입니다. 자, 인중 병화가 통한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 상관계에 정관이 있어. 정관을 파고 그랬어요. 아, 이 사주는 형충을 두려워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상관계로 보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합을 하고 이게 이제 편관이 남았잖아요, 편관이. 이게 편관이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병화가 신금하고 또 합을 하거나 재산하거나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상관격은 정관이 가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상관격이 정관이 옆에 붙어 있으면 상관격 안으로 화가 배출한다. 그러나 상관격에 재성이 드러나 있고 재성으로 화한다면 정관이 드러나 있어도 재생관 작용을 하여 좋은 면도가 된다. 이 사주는 엄격히 보면 신중 임수가 투관돼가지고 이거는 재격으로 봐야 되지. 자, 신중이 임수가 없으면 이 신금도 격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 식신이네. 아, 증강. 자, 이런 구조는 통과구조로 봐도 돼요. 신금이 임수를 생하고 임수가 증강을 생하는, 예? 통과구조. 예. 정관이 자체만 안 깨지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금이 이게 상관인데, 아, 이것 때문에 상관격이야. 이 월지 자체로는 상관격인데, 투관은 재성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한 단계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또 상관이 재성으로 화했어. 네, 삼합으로. 재성을 화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좋다.
자, 기타. 인중병하투관되고 인중병하투관되고 올라가지고 이게 이사주 상관경이 되는데 상관경관했어요. 네? 상관경관했는데 경금이 술토에 통근을 하기는 해도 아주 약하게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관경관 상관이 생재하는 걸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금이 살아나면, 이 경금이 살아나는 경우면은 완전 상관경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진년에 이 사람 죽을 꼴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목화통명이기도 해요. 네? 목화통명. 자, 을목이 인묘 진으로 태어나서 병화가 통하는 게 목화통명이 사주 좋은데, 이 경금이 상관경관하고 있어가지고, 예? 을병합은? 을병합을 병화가 또 합을 못하게 해. 이런 경우. 합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완전 상관경관으로 보기 힘들어요. 이게, 이 술토가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병화가 경금하고 충원하는데 을목이 또 경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도 안 되고 충도 안 돼. 그런데 경은 이게 정관이거든. 정관에 들어오면 이제 정관이 하나 더 들어오면 이건 병화가 그냥 정관을 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경진전에 죽어버립니다. 자, 미중, 을목 대신에 간목이 통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게 격이에요. 상관격이죠. 상관격에 인성이 있어. 네. 그래서 상관 배리로 성격된 사람이다. 자, 신중의 경금이 상간이 두 개나 통한데 올라서 상간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간 생재, 이게 재성이잖아. 상간 생재로 성격된 사주예요. 자, 이 사주 특징은 일간, 격, 용신이 다 월지에서 통과했어. 월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한가닥 하게 돼 있어. 일간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고 격도 강하다. 이 정동영 씨 사주거든. 예? 그래서 그래도 뭐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 지금 뭐 현직 국회의원 맺으면 그런데 이제 각 을목이 공망이거든요. 이 사주가 인묘가 공망이 인묘가 공망이면 각 을목도 공망이야. 가보면 뭐냐, 이게, 정관이 공망 맞았어, 정관이. 그래서, 물론 상관객이긴 하지만, 정관이 공망 맞아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만 했지, 대통령, 안 됐지 않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상관객 중에 또, 꽤나, 교재는 없는데요. 제 손님인데,
자, 신중 임수가 통한 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계기됩니다. 상간 비인에서 상간 비인. 이사주가 임수가 여기 있고 무토가 여기 있는 거다. 이런 문제가 풀리죠. 자, 상간 비인에 정간이 있어도 성격, 편간이 있어도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상간 비인에 편간이 있어. 상간 격에는 정간이 있는 것보다, 상간 비인하고 있는데 정간이 있는 것보다 편간이 있는 게 훨씬 좋아. 어쨌든 상관입니다. 자, 이 사주는 물론 정화가 죽었어요. 사실은 정화가 풍운이 없어. 우리 통원. 네? 평가 죽 이게 있던 어떤 성격이야. 상관격에 인성이 있으면 이게 있던 어떤가 상관없이 성격이에요. 이 양은 내 손님인데, 이름은 내가 밝히지는 거고. 예전에 서울지방경찰청장 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청장 다, 이, 시작한 두 번째죠. 직급으로, 예? 경찰청장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장 두 번째잖아. 서열로 보면, 좋은 사주.